속보. 올 수능에 한파 없지만 오후에 천둥, 번개 예보. 영어 듣기 평가 때 천둥 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Imagine Dragons의 Thunder 드렸습니다. 발음 좋네요. 자,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올 수능에 한파는 없지만 오후에 천둥 번개 예보. 영어 듣기 평가 때 천둥 칠 수도 있다 였습니다. 아, 매년 수능 날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징크스가 있죠. 아,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 올해도 역시 수능 날에 한파가 오겠구나 했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한파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대신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대요. 이게 더 안 좋을라 그러나? 비 오는 날 시험, 예, 빗소리가 뭐 집중력을 높이는 ASMR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일부 서쪽 지역은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3교시 언어 영역, 영어 영역 듣기 평가 도중에 천둥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능 문제지가 전국으로 또 배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뉴스에 수능 얘기가 도배되는 걸 보니까 수능 주간이 또 왔구나 실감이 납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배텐 듣는 수험생 여러분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배텐 일찍 끄시고 예, 잠 좀 잘 주무시고요. 좋은 성적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민상담 코너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잘못된 남자 롱맨 듣보 개그맨 정용국 씨가 필터링 안 거친 센 말로 고민상담 해드리니까 현실적인 상담으로 뼈 맞고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은 고민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6692님, 여친이 막대 과자를 만들어줬는데요. 솔직히 저는 뭐든 수제보다 시중에서 파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저희한테 보내시는 게 뭔가 수상하네요. 아무튼 뭐 솔직하게 말해서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에 꺼져라고 하신 분 있고 인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기만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1836님, 헬스장에서 원판 20kg짜리에 발 찢고 입원했다던 베테너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아, 기억납니다. 드디어 퇴원했어요. 오늘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베텐 듣네요. 아, 퇴원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헬스장은 무기 천지 아닙니까? 예. 아프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1187님, 저 오늘 코로나 걸렸는데요. 세 번째 코로나입니다. 이 정도면 억울하네요. 형님 목소리로 위안을 얻습니다. 세 번째예요? 제 주변에도 세 번째 걸린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코로나 감염될 수는 있는데 세 번 다 아프냐? 예. 세 번 다 증상이 강하게 있느냐? 이건 좀 궁금하네요. 몸 어떻습니까? 세 번 다 아프면 진짜 서러운 건데. 무증상이길 바랍니다. 1548님, 빨래가 잘 안 마르니까 겨울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해가 엄청 빨리 지더라고요. 예, 이제 금방이에요. 김정희님,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더니 너무 추워요. 손이 벌써 끊어질 것 같이 시린데 겨울은 어찌 보낼지 무서워요. 그쵸, 오늘 좀 춥더라고요 진짜. 반 패딩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짧은 패딩? 숏 패딩. 그거 입고 나갔더니 또 오늘은 춥더라고요. 역시 롱 패딩이에요. 그래도 이제 겨울이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그 냄새는 잘 안 나지 않습니까? 5287님,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통합 우승 V3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한미일 야구 우승팀들은 한국이 29년, 일본 38년, 미국 62년 만에 기나긴 기다림 끝에 우승을 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참 묘하네요. 오늘 5차전인데 분위기가 확 LG 쪽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오늘 뭔가 끝날 것 같았는데 LG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94년에 그 신바람 야구, 그 이후에 거의 30년 만에 예, LG 팬들 오늘 예, 눈물에 맥주 샤워 좀 하시겠네요. 9920님, 승재쌤은 오늘 잠실에 있으시답니다. 이걸 들어가셨네요. 인증샷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SNS에 축하드리고 유광 잠바 입고 가셨고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랑 한신이랑 뭐 LG까지 지금 한미일 야구가 다 어떻게 수십 년 만에 이제 한풀이 하는 느낌이에요. 김호령님, 아, 롯데는 언제 우승할까요? 아, 추천해 주셔서 베컴 다큐 잘 봤습니다. 아, 꿀잼입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모처럼 배텐 아닌 다른 방송 스케줄을 찍고 온 분입니다.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입니다. 네. 우차싸 레전드 아닙니까? 아. B급 청문회라는 유튜브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아, 오늘이 이제 11월 13일인데 예. 배텐을 제외하고 첫 스케줄이었습니다. 예. 올해? 네. 2023년에. 진짜 처음이더라고. 근데 또 확실한 건 마지막이다. 아, 모르죠. 이런 거 하나 잘 걸리면은 쏟아져요. 또 이런 그 유튜브 기반으로 코미디언들이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배텐에서 못했던 토크 만족스럽게 하셨습니까? 아, 오랜만에 개그맨 느낌이 있으니까 많이 쌍스럽더라고요. 아주 그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본인이 쌍스러웠던 게 아니고 양쪽 다. 아. 네, 비슷비슷했습니다. 아, 저 이 B급 청문회 그 네. 재밌거든요. 근데 정용국 씨가 나온 거는 아직 못 봤어요. 안 봐도 됩니다. 오늘 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뭐 떠들다가요. 네. 아니 요즘은 겁니다. 희극인들이 만든 유튜브가 네. 그냥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 거를 제외한. 아닙니다. 네. 예. 어허. 막판에 배텐 월요일 코너 홍보도 야무지게 하셨던데. 아, 이거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 멘트니까. 아, 우리 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성민 씨가 예. 안 그래도 멘트를 딱 챙겨 주시더라고요. 예, 챙겨 잘해. 아, 근데 사실 챙길 하시잖아.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한 스케줄이니까. 그러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그냥. 예, 곱창집 아니면 배텐이지 뭐. 딱 두 개니까요. 예. 컬투쇼 라디오를 또 하고 계세요, 최성민 씨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래됐죠, 그 친구도. 네. 아무튼 그래도 SNS에 배텐 샵 올리고 꾸준 네. 글 쓰는 거는 정용국 씨밖에 없기 때문에. 아 어, 그렇죠. 다른 멤버들은 뭐 네. 예. 아 이게 또 의리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뭐 유일하게 배텐이기 때문에 배텐 말고 오랜만에 새로운 스케줄 갔다 왔더니 좀 어색하더라고요.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아 여기저기 돌다 보면은 이거 또 몸 풀려가지고 재밌을 텐데 기본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자 정용국 씨 앞으로 온 문자 홍주호님 네. 안녕하세요 타사 라디오 듣는 청취자인데 여친이 배텐을 들어보라고 해서 놀러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용국 형님이 계셔서 놀랐네요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용국 형님을 좋아하는 분이다 그냥 뭐 멘트 일단 좋으신 것 같고요 사회생활 잘하시는 것 같고 싹 다 거짓말 아닐까요 타사 라디오 듣는 것도 거짓말 여친이 있는 것도 거짓말 배텐 들어보라고 한 것도 거짓말 저도 좋아하는 뭐 감사... 용국 형님도 네. 거짓말 저도 감사합니다도 거짓말 이왕 이렇게 들으신 거 배텀이 약간 중독성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냥 갈아타세요. 앞으로 자주 듣겠다는 것도 거짓말. 홍주원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아하는 용국이 형이 8년 차인데 너무 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도 약간 그렇네요. 네, 네. 망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윤종근님 곱창집 놀러 갔다 왔습니다. 용국 형님도 뵀는데요. 방송에서 청취자 다루는 것처럼 손님들 구박할 것 같았는데 찐 친절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돈 앞에 친절합니다. 네. 당연한 거지 뭐. 그렇죠. 손님 아니겠습니까? 예. 네. 설마 진짜 욕쟁이 사장이겠습니까? 그냥 보통 자영업자들은 하루 종일 하는 멘트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겁니다 그냥. 그리고 네. 바빠가지고 뭐 불친절할 틈도 없어요. 그냥 내가 제일 좋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요. 네. 짜증 나면 예예예. 그렇죠. 채팅창도 의외로 친절하다는 목격담이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되게 불친절할 거라고 예상해요. 아니 자영업자가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네, 물건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네, 친절하고 네. 90도로 인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채팅창에 형 가면 욕해줘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 앞에서 해드립니다. 아 네. 스트레스를 배텐에서 풀고 가느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네 계산 끝나면 쌍스러워진다고 하신 분 있고 카드 드리면서 네. 많이 먹었으면 가셔야지 네, 잘 드시던데 뭐 예. 이런 거죠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저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납니다. 근데 여친이 지난주 내내 너무 피곤하다길래 그럼 이번 주는 만나지 말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친이 그러자고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는 나 별로 안 보고 싶은가 봐 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못했던 건가요? 사연 자체가 잘못했습니다. 아하.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난다. 너무 자주 만납니다. 아, 뭐 너무 만화 횟수가 예. 네. 한 달에 한 번도 될까 말까인데 저는 보통 1년에 한 세 번? 네 번 아니겠습니까? 그게 권장 횟수는 아니죠? 아, 저는 권장합니다. 오랜만에 보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아, 기가 막혀요. 아, 반가워요? 반갑죠. 오랜만에 봐야 반갑습니다. 아, 이상 가족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갔을 때 101위가 처음 나오면 부모님 너무 반가워하잖아요. 그렇죠. 자주 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본대잖아. 그렇죠. 안 반갑지. 굉장히 부모님한테 말썽 피우고 그쵸. 불친절하단 아들도 네. 휴가 나오면 부모님 안아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한 번 정도? 그다음부터는 또 나왔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딱 어차피 수순인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아,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쉬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남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고 네. 여자분들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남자분들은 이거 알고 있죠. 사연자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되게 신났을 것 같아. 와이프 친정 간 것처럼 굉장히 신나가지고 그날 PC방도 가고 네네. 친구들도 만나고 약속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지금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네네. 네, 이거 뭔가 이제 여친 입장에서도 괘씸한 거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데 너의 정성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네. 이런 느낌이 든 거죠. 솔직히 거기밖에 안 되는데 걸린 거지. 그거를 아. 표현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만나지 말까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쉴까? 각자 그냥 집에서 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돼야 됩니다. 어허. 아, 만나지 말까 이건 안 돼요. 나중에 계속 얘기 나옵니다. 네. 어려워요. 근데 피곤한 티를 이제 누군가 내면 그럼 어떻게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갈까? 그냥 쉴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케이를 누군가 하면 분명히 이제 서운해 하거든요. 그건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결정권이 있고 저도 이제 오늘 만나지 말까? 이 얘기하는데 한 5년 걸린 것 같습니다. 싫어할 건 알아. 근데 나도 좀 쉬어야겠거든. 예.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안 나오는데 이번엔 일찍 던지신 것 같습니다. 아, 윤수연 님이 보내셨는데 네. 오빠 나 피곤해 뜻. 오빠는 안 피곤하니까 네가 우리 집 근처로 와서 내 피곤함을 달래줘. 그래요. 난 집에서 놀아? 난 그냥 뭐 발 뻗고 자고 있어. 네, 남자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시겠지만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그 백서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침처럼 외우고 다니는데 예. 어차피 뭐 그 안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한느님 채팅창에 나도 네. 피곤해서 볼 생각은 없었지만 네가 신난 것 같아서 그냥 꼴 보기 싫어서 불편하게 만들고 싶었다. 아, 전 둘 다 복합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다시 전화해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 예, 네. 그냥 한번 떠본 건데. 근데 너 말이 서운한 거지. 너 왜 신났어? 어, 나 안 봤는데 좋아? 어, 딱 정확하게 딱 그거예요. 아, 그거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린 좋아해도 안 돼. 괜찮아? 아, 전화 끊고 소리를 질러도. 나도 피곤하고 그냥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구나. 어, 아, 나 그럼 집에서 그냥 네 생각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고 같이 요양해야 되는구나. 네. 요양 아니면 간호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구나. 간병인 역할로 이제 전화상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쉬는 날도 안 봐서 좋긴 하겠지만 전화를 자주 해야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뭐 안 보는 것만 뿐이지 똑같아. 예, 참 네, 그렇죠. 이건 늘 듣는 얘기고. 아, 근데 반대 입장이어도 뭐 비슷한 생각은 들 것 같긴 하네요. 아, 만약에 여자친구분께서 아, 이번 주는 쉴까? 남자분들은 보통 그럴까? 보통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 그러고 이제 그래. 집에서 영화 보고 있는데 네. 그 여자분이 이제 친구랑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막 클럽 네. 가고 막 이렇게 네. 그러면 뭔가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죠. 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럽에서 재밌게 놀다가 집에 올 때 갑자기 혼자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여친이 있었나? 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가서 이제 싸울 수도 있죠.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결국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앞에 전체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크게 하시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 네. 와, 수능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분이. 아, 이건 진짜 어려워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커플은 결국은 피곤한 상황에 데이트를 하는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 무조건 그렇죠.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일단은 만약에 여자친구가 뭐 감기가 걸렸다. 근데 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화를 그냥 끊자마자 혼자 산다는 가정하에 밤에 죽을 사서
갑니다. 네네. 그리고 죽을 주고 오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토요일 만나서 10시간 있을 거 30분 주고 오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내가 할 걸 하면 네. 욕 안 먹는다? 그렇죠. 뭐 감기약 이런 거 다 주고. 그럼 이러면 어떡해요? 뭐야? 어? 감동해가지고 어. 들어와. 아니야, 아니야. 죽어 갈 거야. 무슨 얘기하는 들어와. 거야? 들어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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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괜찮아, 괜찮아. 너 먹고 어, 너 그냥 어, 알았어. 그냥 그럼 오빠, 어떻게 거절해요? 어? 들어오라는데. 아, 그냥 안 들린 척하고 나와야지.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 지금 할 거 다 했는데. 어... 그래서 일단 정상은 표현을 해야 된다. 그건 기본 룰입니다. 황정민 씨처럼 들어와. 계속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나 감기 옮고 이러면 또 그러니까 남친인데 감기 옮는 게 싫어?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 벌써 헛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일단 뭐 감기약 뭐 죽 이런 거를 들고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와야 아, 행복한 주말을 맞이할 수 있다. 아 이러면 되겠다. 뭔가 더 감동적이게 네. 이제 죽을 죽이랑 뭐 이런 거를 문 앞에다가 네. 설치해놓고 네. 부비트랩처럼 아~ 그 다음에 어, 돌아가기 힘든 만큼 거리로 떠난 다음에 네. 뭐 지하철역쯤에서 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 문 한번 열어보라고. 문 앞에 놔두고 갑니다. 아, 그렇죠. 배달기사 올림. 그렇죠. 음식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똑같이. 네. 어, 그런 것처럼. 식기 전에 어. 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놔두고 지 옆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갈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문 앞에 두고 갑니다. 그럼 들어오라고 못하죠. 그렇죠. 죽비트랩. 네, 이렇게 예. 해주시면 아, 토요일 편안한 PC방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죽 써서 그 아이 좋네라고 하시면 있죠. 네. 네, 기본적으로 할 게 많습니다. 네네. 네, 해주셔야 돼요. 연애 시작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아. 자 그럼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아 연애. 네. 하지 마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어 힘들어 챙길 게 너무 많아 예 네 여친이 죽이시기 전에 돌아와라 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번에 연애 안 해보신 분이 그렇죠 그냥 네. 혼자 살육지만 보세요 자 슈프림팀 피곤해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난 뒤에는 정영국 씨가 굉장히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깜장고양이님, 남자분입니다. 네. 내년에 서른이 되는 남자입니다. 아, 남들은 아직 젊은 나이다, 좋을 때다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젊은 나이와 늙은 나이의 차이가 뭔가요? 늙은 나이, 안 좋을 때는 언제인지 궁금해서요. 그래도 용국이 형이랑 성재 형은 계속 일도 하고 있고 승승장구 중이니까 좋을 때 맞죠? 29살이다. 좋은 나이네요. 좋은 나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좋은지 거의 모르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든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웃자서 한참 하고 있을 때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 자국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피부에서. 얼굴에? 네. 보통 어? 없어지게 되는데 계속 있는 거야 이게. 아 늙는구나. 어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한 37, 38인 것 같아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어,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머리카락은 있거든요. 네네. 흰머리가 또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확실히 어, 맛이 간다 이거. 어 흰머리 한두 가닥 정도는 다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 있다가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막 번지다 보면 저는 솔직히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빗인지 흰머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들이 신체적으로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아, 확실히 아, 좋은 때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뭐 아직 좋을 때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좋을 때는 몸도 몸이지만 뭔가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채팅창에 네. 흰 코털이 생긴다. 아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솔직하게. 아 그래요? 네. 흰 귀털도 있어요. 흰 귀털. 네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잘못된 거거든요. 아~ 네. 거울로 이렇게 잘 안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29의 나이는 뭐 굉장히 좋은 나이고 근데 백날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그렇죠. 다 지나야 알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 이분이 이제 뭐 저희를 매기려고 보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베텐러들을 놀린 걸 수도 있어요. 아, 충분히 뭐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아, 한참 이제 일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봅니다. 네. 네. 계속 일하고 있고 승승장구 중이니까 좋을 때라고 하셨는데 사실 29살 때 일 안 하는 분들 많죠. 아, 맞습니다. 네. 저도 29살 때 이제 SBS에 들어왔으니까. 아, 그때 들어왔어요? 예. 어,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때는
취준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 예, 뭐 이게 좋을 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진 않습니다. 근데 앞에 이자라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럼요. 30대 초반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렇죠. 네네네. 예. 좋죠. 예. 지금은 이자가 붙지만 어쨌든 늙는다는 거. 아유 금방. 금방 가죠. 금방 네. 갑니다 시간. 네. 이때부터 시간이 확 빨리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많이 못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나거나 보면 예. 그러니까 뭐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배텐도 들어주시고 고민도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 항상 젊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그 잘 보내려면 네. 어떻게 후회 없이 보낸 게 좋습니까? 자빠져 자야지 그냥.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러니까 다가오지 않을 고민을 먼저 갖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나이 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년 있다가 있을 일이잖아요. 그런 문제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장 그냥 예, 오늘 이번 달 이것만 갖고 계획을 짜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일단 배텐부터 꺼라라고 하신 분 있고 이런 건 들어도 됩니다. 배텐만 끊어도 5할은 먹고 들어간다. 자 깜장고양이님께 용국이의 일침. 좋을 때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망가지기 딱 좋을 때다. 이때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크게 잘못되거든요. 예. 네. 망가지면 평생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망가지기 딱 좋을 때다. 네. 네. 자, 강지혜님 여자분입니다. 부모님이랑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김과 동시에 부모님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친구랑 놀고 있는데도 남자친구 만나? 빨리 들어와라 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시고요. 프사를 바꾸거나 SNS에 사진만 올려도 여긴 어디야? 남친이랑 간 거야? 하고 물어보십니다. 내 나이 30대 중반 부모님 때문에 너무 피곤한데 언제까지 이러실까요? 남자친구 얼굴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얘랑 뭘 하는 자체부터가 마음에 안 들고 그거를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꼭 네. 외모만은 아니겠죠? 예, 외모도 포함. 왜냐하면 우리가 SNS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음성보다는 사진을 보기 때문에 첫 장면부터 벌써 보기가 싫은 거야. 뭐 외모라고 하지만 관상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풍수지리가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뭐 이 따님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물론 부모한테는 굉장히 뭐 애기 같기도 하겠지만 저는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지 않나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이면 이제 뭐 결혼을 고려하셔야 될 부모님의 생각이실 텐데. 네, 남자는 40대 중반. 그래봤자 우리 나이예요. 그래서 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이 많죠. 예. 맞습니다. 자, 아무튼 30대 중반인데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굉장히 단속을 하신다. 20대 중반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기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걱정 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남친의 외모를 보고 부모님께 얘기하신 거면 따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진짜 잘해줘. 뭐 이렇게 해서 안심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사진만 계속 올리고 있으면 서로 불편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긴가 저렇게 생겨서 그렇지 착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굴 풍수질이 안 좋은데. 얼굴 잘못돼 있는데 나한테 잘해. 얼굴 풍수질이 뭐예요 근데? 역학적으로 뭐가 네? 안 맞는 거지. 배사님수예요? 네, 그런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사통팔달이 있어요 얼굴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나이를 부모님보다 당연히 어리겠지만 항상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엄마나 좀 있으면 마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하. 네. 아무튼 강지혜님 지금 어쨌든 남자친구 생겨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잡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빨리 들어와라. 뭐. 네? 네?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걱정이 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아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 어떨까요? 인사를 시켜드리는 거죠. 영영 입어랄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 예. 이런 게 요즘 뽀샵이 잘 돼있다 보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칭칭 홍동백서라고 하신 분인데 그거는 풍수지리랑 관련 없는 사자성어죠. 네. 예. 그래요. 아무거나 사자성어 아는 거 막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성동격서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신났다 신났어 또. 북미박산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립니다. 네. 자 강지혜님께 용국이의 일침. 부모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빨리 들어온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뭐 좋은 일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겁니다. 예. 네.
배수의 진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얼굴 배수의 진은 궁금하다. 배수의 진을 치고 만나라. 아 궁금하다.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게 끝이야. 오, 오 사설에서 배수의 진을 친 외모. 이거 요 사자성어는 궁금하네요. 아 진짜 궁금하게 생겼다. 예, 예. 배수의 진 얼굴이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1539님 남자분입니다. 요즘 제 고민은 어떻게 해야 만만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랑 말싸움이라도 할 일이 생기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이 고이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좀 강해 보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용궁님처럼 머리를 삭발해 볼까요? 아 저처럼 머리를 밀고 갑자기 목소리를 떨면서 울고 있으면 사연 있어 보입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느낌으로 전해지는 거는 좀 체구가 좀 작지 않나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아하. 본인이 이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면. 근데 이렇게 하실 거면 솔직히 나이 들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다투는 경우도 많이 없고 네.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 진짜 화나고 이러면 목소리가 좀 떨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무시했다? 진짜 만만한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밥이나 먹어. 기본 체구가 있다 보니까 삭발보다는 몸을 키우시는 게 낫죠. 아, 그렇죠. 사실 체구가 작다고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서 땅땅한 느낌이랑 그렇죠. 눈빛이 강하고 막 이러면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성인이 되면은 맞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웃기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타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싸울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자격지심을 일단 버리는 게 낫다.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대충 그냥 넌지시 얘기만 하고 네, 몸을 만드시는 게 건강상 보기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아하. 삭발은 비추? 추워요. 지금 감기 바로 옵니다. 잘못 밀면요. 또 두상에 또 이제 뒤에 직각이면 예. 사연이 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럼에도 불구하고 밀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뭘까? 네, 그러니까 벌써 그 상태랑 울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잖아. 누구한테 머리 밀린 것 같잖아. 본인이 민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사연을 하나 만들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로 가자. 그런 느낌이 제일 낫죠. 살을 찌워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라리 뭐 등치 키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형적인 거가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건 좋은데 살을 찌우는 건 이상하죠. 많이 먹어라 이런 뜻이잖아. 네. 예. 자격지심 박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39님께 용국이의 일침. 눈매를 강하게 보이고 싶다면 뒤트임. 눈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무서워 보인단 말이야. 뭐 이것 때문에 소형까지예요. 살짝. 예. 뒤트임 괜찮은데.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의 겨울아이. 채팅창에 배수진 얘기가 나와서 배수진 노래 튼 건가요? 오. 배수진의 겨울 아이라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맞습니다. 야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 설명이 있길래 황당해가지고 안 읽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예. 저도 몰랐거든요. 오 역시 베테너야. 그래요. 네. 겨울 수트 입은 아이라고 하신 분 있고. 겨울 슈트 입은 아이. 네. 자 방심이 한번 가라고 하신 분 있고 역시 그런 거였냐고. 예. 다 우리 알아듣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통해요 다들. 신기하다. 즉시 눈용 먹었다고. 아, 이 풍수지리 관상 굉장히 재밌네요. 난 배수진의 얼굴이다. 배수혜진 임전무태의 얼굴. 난공불락의 네, 얼굴이다. 하객진 얼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하객진이요? 하객진. 예. 아 기가 막히다. 아, 계속 그 얘기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아~ 예. 필사직생 얼굴. 아니 솔직히 그 땡튜브의 썸네일 예. 배수혜진 얼굴은 한번 클릭 한번 할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 뭐 더 이상 물러올 것이 없다. 하객진은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상상만 해보겠습니다. 재밌다. 아, 이거 때문에 난리구나. 네네. 네. 난공불락 얼굴. 자, 박지훈님 네. 남자분입니다. 엄마와 누나가 밥 먹을 때마다 싸우는데요. 사이에 낀 아빠와 제가 참 난감합니다. 저는 누나 편, 아빠는 엄마 편을 들어주면 공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제발 그냥 쥐죽은 듯이 있자고 합니다. 저는 그건 좀 찌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버지는 살아남으실 방법을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예. 무슨 얘기를 해봤자
몇 번 시도하신 것 같아요? 휩쓸리면 죽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은 무조건 중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주신 남자분도 아들이라는 조건 때문에 모든 게 용서되지 않는다. 일단 자기 위에 누나가 있고, 예. 그리고 앞에 이제 아빠도 참고 있는데 본인이 이런다. 사단 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속식을 추천드립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야 됩니다. 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버님이 너무 현명하신 건데. 그렇죠. 이걸 찌질하다고 생각하시는 박지우님이 너무나 안 현명하다. 네, 생활의 지혜입니다. 밥 먹는 시간 남자분들 별로 안 길죠. 한 4분이면 먹습니다. 네. 네, 빨리 자리를 뜨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이거는 누구보다도 가족이신 아버지의 권유. 네. 가만히 있자 제발. 나 밥 좀 먹게. 얼마나 슬퍼. 네. 너 때문에 나까지 못 먹잖아 지금. 네. 중간에 밥 먹다가 편 드는 순간. 그렇죠. 밥을 중간에 끊기잖아요 밥이. 나머지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밥 먹고 빠져야지. 예. 네,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 나이가 많다는 건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 하신 분. 그렇죠. 네. 생존자의 얘기인데. 전쟁터에서는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생존. 네. 본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본인 의견을 약간 죽이시고 일단 밥이라도 먹자.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엄마와 누나가 싸운다는 것은 이제 엄마랑 그 맞딸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이고 남자가 들어도 별로 공감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고 반찬이 짜다 그냥 먹어. 아마 박지우님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는. 네. 전쟁에 몇 번 휘말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피비린내를 맡아본 적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기랑 싸우는데 딸로 넘어갔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또 끼어드는 순간 네, 완전 아수라장 되니까.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 네. 팝콘이나 뜯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러다간 휘말립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멀리 떨어지는 게 나아요. 옆에 그냥 식당에 모르는 사람 와서 합성한 것처럼 가만히 드시면 됩니다. 제일 좋아요 그게. 참전용사 아버님이라고 하신 분. 아, 베테랑이시네. 네. 예. 아, 이게 삶의 지혜야 진짜. 그렇죠. 뭐 자기가 얘기한다 그래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네. 참전용사 아버지의 말씀을. 예, 듣고. 그렇죠. 네, 배수진의 얼굴로 당당하게 가자. 어머니의 하객진에서 도망쳐라. 가정유공자 아버님. 진짜 할 게 많네요. 자, 박지훈님께 용국이의 일침. 간헐적 단식. 이것도 하기 싫으면 이거라도 해야지 뭐. 간헐적 단식 괜찮습니다. 네. 네네. 아버님 이름이 맥파더라고. 아, 근데 아버지 진짜 잘하시는 거다. 그렇죠. 네, 잘하시는 겁니다. 맥파더. 5529님 남자분입니다. 28살 남자입니다. 자취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자주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으신지 자꾸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집 비번은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합니다. 서운해하시겠지만 거절해도 되는 거겠죠? 아, 이거는 바로 1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의 1침.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이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 아, 엄마랑 합의 봐.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집에 뭐 딱히 누가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네. 이 비번을 어머니께 알려드리는 게 프라이버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 보통 이제 컴퓨터 할 때. 네. 예. 방에서. 근데 엄마는 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냐. 보증금이 내 거니까. 네 돈으로 해. 안 물어볼게. 예. 보증금을 엄마한테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유권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분 또 그 풍수지리적으로 배수의 진. 마지노선이 컴퓨터거든요. 그렇죠. 예. 건드리면 안 되고 혼자서 뭘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실까 봐 깜짝 놀랄까 봐. 아, 딱 봤을 때 느낌이 원룸인 것 같습니다. 문 열자마자 어디 갈 데가 없어. 직방이야 직방. 방문이 없어요. 아, 방문이 없어. 현관문이 곧 방문이에요. 네. 요즘 도어락 빨리 열리거든요. 그렇죠. 띡띡띡띡띡 그러니까. 피쉬 네. 하면은 이제 공포의 소리죠. 나중에 이제 본인이 민첩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맥마더 상륙작전. 맥마더 상륙작전. 문이 열리는 순간. 예.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랑 얘기를 하셔서 대충 그냥 바꿔놓으세요 그냥. 기습 검열 들어오면은. 네. 이제 이거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죠. 엄마의 마음도 입장 이해가 갑니다. 마더호크 공습. 네. 예. 자, 아무튼 뭐. 근데 옛날에 이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왔는데 이거를 엄마한테 알려 주는 게 맞냐, 아닌 게 맞냐 이런 거 같고. 여자친구 있으면 사실. 네. 이거는 알려드리면 안 되죠.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서운해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자친구라고 하면.
그래도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안 알려주더라고. 보증금을 네가 주든가. 보증금 5천 1억 하는데. 공성전이네요. 네. 농성과 공성. 네, 자기가 약하면 일단 그냥 가만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자, 오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오늘 사자성어 좋은 거 많이 배웠다. 세계사 배웠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저도 뭐 배수에 진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네. 자, 오늘 하객진. 아, 근데 배수에 진 하객진. 아, 막상막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공격적인 거죠, 하객진은. 화나 있는. 예. 네. 눈썹이 치켜 올라간. 그렇죠. 아, 임전무태 얼굴. 정말 물러설 곳이 없어요. 오늘 전쟁사 스토리 잘 들었다고. 예. 감사합니다. 자, 정영욱 씨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대웅 씨가 출연한 그 컨텐츠도 많이 봐주시고요. 댓글로 많이 욕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엠블랙 전쟁이야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